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2분기 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던 항공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기준 인천공항 운항 횟수와 여객 수송 인원이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올 인천공항 수송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총 항공기 운항 횟수는 27,860회로 4월 대비 7.9% 성장을 했고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82.5%로 회복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온 거고요. 5월 국제선 여객기 운항 횟수는 23,697회로 4월 대비로도 14% 증가, 그리고 코로나 19 이전보다도 76.8%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20년 1월에 전반적인 이후부터는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운항과 수송일은 모두 코로나 이전의 사업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로 나왔고요.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운항 회복률 대비 여객 수송 인원 회복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기 운항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역별 회복 속도는 장거리 미주라든지 그다음에 중단거리 쪽에서는 동남아 일본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요. 항공사 주가가 2분기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일드 하락 우려로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3분기부터는 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 이슈도 항공기 관련된 쪽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역시 제주항공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운항과 수송인은 모두 코로나 이전에 사업량을 초과한 회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지만 3분기가 연중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상체 실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Q와 P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제적인 기재 투자가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2027년까지 총 40기가 순차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세계적인 여행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공급망 훼손 그리고 주요 모델 생산 차질 등으로 신조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리스크마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기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체결된 구매 계약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수월한 기단 확대와 이를 통한 점유율 제고가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 노선 확대 지속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진출하는 모멘텀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화물기 도입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제주항공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022년 말까지 결손금이 4,832억까지 급증하면서 재무적인 이슈가 조금 있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커버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 조정에 의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3분기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제주항공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